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오피셜 발표가 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이어 이제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뮌헨 이적도 오피셜 발표만 하면 그야말로 확정적인 상황인데, 독일의 1티어 기자로 손꼽히는 기자로부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뮌헨으로의 이적이 합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오퍼들이 쏟아졌으며,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오퍼를 결국 뿌리치고 바이에른뮌헨 이적을 택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뮌헨으로의 이적이 가까워진 선수이긴 하지만 이적설 난 기간만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언 이적설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고,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무려 6개월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최근 구단 인수 문제 등 여러가지 골칫거리들이 생기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권에 대해 확실한 진행을 하지를 못했고, 그러한 틈을 타 달려든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었는데, 독일의 1티어 기자로 손꼽히는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합의 시도를 함으로써 하이제킹을 노렸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오직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만을 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괴물로 알려진 한국의 센터백 김민재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이다. 스카이스포츠 독일의 플로리안 플라텐버그에 따르면 그는 그것이 복잡한 이적이었다고 말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름 초에 나폴리 스타와 계약하기 위한 경쟁을 주도할 것으로 믿어졌고, 그가 레드 데빌즈와 계약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김민재의 이적은 7월 1일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구단들은 2주간 클럽이 5천만에서 6천만 유로의 가격에 이 수비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떻게든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다. 2주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를 하이제킹하려고 시도했지만, 김민재는 오직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기만을 원했다. 또한 플라텐버그는 트위터에 그는 많은 최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에게 주급 23만 유로, 하나 약 3억 3천만 원의 유리한 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선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유나이티드가 지금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과 계약을 시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비드 데헤아가 오늘 클럽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골키퍼를 계약해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졌다. 구단 매각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은 김민재와의 계약이 무산된 이유로 꼽히는데, 이적 예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에릭 테나어가 수비 부분에서 그가 얻은 것에 대해 안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 데빌즈가 김민재를 놓쳐 4천만 유로의 평가를 받는 악셀 디사시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라면서 독일의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합의 시도를 함으로써 하이제킹을 노렸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오직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만을 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팀토크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사우디 국부 펀드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하는 김민재 선수를 하이제킹 시도했으나, 역시 김민재 선수 본인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나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을 단호히 밝혔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이번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바이에른 뮌헨이 강력하게 원하는 이적이기도 하지만, 김민재 선수 본인 역시 강력히 원하는 팀으로의 이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상적인 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김민재 선수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플라텐버그는 김민재 선수에게 정말 엄청난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모조리 거부하고 오직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만을 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꿈이라던 김민재 선수의 그런 호감도나 세계 축구계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인지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인기가 더 많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어떻게 보면 인기 면에서는 더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팀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에 대해 조건적, 커리어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가장 좋은 선택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고, 김민재 선수 스스로 굉장히 옳은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